벤츠 중에서도 최고급 차종인 S클래스는 부유한 강남에 가면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S500은 중후한 매력과 빼어난 성능으로 최소 1억 3,400만 원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옵션을 추가해 3억에 가까운 S500을 타던 벤츠 운전자가 한 사건을 겪고는 차라리 마티즈가 이보다는 뛰어나다며 울분을 터뜨렸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번 자동차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경차라는 티코는 출시 당시 319만 원일 때가 있었고, 경차의 조상이라는 마티즈는 풀옵션 가격이 993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페라리나 포르쉐, 벤틀리 등더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들도 많지만, 외제차 중에서도 잘 알려진 벤츠라는 차량은 외제차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벤츠는 가장 저렴한 A 시리즈부터 C 시리즈, E 시리즈, 그리고 고급 사양인 S 시리즈까지 크기와 스펙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사양이라는 S 시리즈는 S350이 1억 3천, S450이 1억 7천, S560이 2억 800만 원으로 지방 웬만한 집값에 버금가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하지만 가격이 비싼 만큼 모든 분야가 우수한 줄로만 알았던 벤츠가 고작 1천만 원도 안 되는 마티즈보다 부족한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자가 몰려있다고 알려진 강남, 그리고 그 중심인 강남역에는 하루에도 수천 대의 외제차가 돌아다닙니다. 강남역에 사무실이 있어서 오는 사업가부터 강남역에 거주하는 주민, 강남역에 데이트하러 오는 연인까지 수없이 많은 이유로 강남역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그런데 강남역은 7월부터 8월만 되면 바짝 긴장합니다. 상습 침수구역이기 때문이죠. 지난 2020년 8월 1일 서울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남역은 또 침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작 36mm 내린 비에 맨홀 뚜껑이 열려 하수가 역류하고 사람 발목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라 인도를 뒤덮어버렸죠. 사실 이 부근은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낮은 관계로 비만 내렸다 하면 하수구 역류가 발생해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강남역부터 신논현역으로 이어지는 강남대로는 동쪽이 고도가 높은 관계로 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사거리로 모이게 됩니다. 당시 시민들이 SNS에 공유한 피해 상황을 보면 강남역 11번 출구 앞 맨홀에서는 50cm 높이의 흙탕물이 분수처럼 치솟으면서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2010년 이후 2년에 한 번꼴로 반복되는 창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첫 사건은 2010년부터 시작됐죠. 2010년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든 9월 21일 서울 중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하루 강우량이 2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당시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는 강남역 침수가 실검에 떴죠. 그리고 이듬해 2011년 여름에는 스콜성 집중호우로 시간당 113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강남역은 또다시 물바다로 변했는데요.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에게 이틀간 물에 잠긴 서울의 책임자라며 오세이돈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2013년 서울시에서는 부랴부랴 2015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015년 3월 다시 종합배수 개선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상습 침수의 원인으로 오목하고 지대가 낮은 항아리 지역, 강남대로 하수관로 설치 오류, 반포천 상류부 통수 능력 부족으로 지목하고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단 하나도 해결된 것은 없어 2020년에 또다시 물난리를 겪어야 했죠.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침수 사태를 겪을 때 남모르게 소가리하는 당사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강남, 특히 강남역 일대에 거주하는 외제차 차주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었죠. 2011년 3일 동안 이어진 침수 사태로 벤츠, BMW 등의 정비센터가 몰린 서초구 일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침수 차량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사고만 무려 5,939건으로 2010년 9월 한달 동안 접수된 침수 사고 접수 기록을 하루 만에 50%나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가장 무서웠던 건 침수 지역이 다른 곳도 아닌 고급 외제차의 주차장이라 불리는 강남역이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침수 피해 당시 3억 원짜리 포르쉐 및 벤틀리, 8억 원짜리 마이바흐 등 고급 외제차들이 침수 피해를 입는 바람에 한해 동안 80%를 훌쩍 넘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면서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역대급 손해가 예상된 겁니다. 손해보험 용어 중에 전손처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령 차량에 문짝이 찌그러지거나 유리가 깨지는 등의 일부분 파손, 즉 분손은 손해 입은 만큼의 수리비만 보상해주면 되지만, 분손이지만 전손으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의 외형은 멀쩡하지만 엔진을 완전히 드러내야 해 그 정비 금액이 차량 전체 금액을 넘을 때 그냥 보상가액을 전부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불에 타버려 재로 변했을 때는 현실전손이라 하고 다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는 추정전손이라 하여 보험가액을 전부 보상해주고 차량은 폐기시키는 절차를 따르게 되죠. 그런데 침수 차량 중에는 지붕까지 물이 차올라 차가 완전히 침수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상 최대의 전손 요청이 많았고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돼 최대 403억 원에 이르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인터넷에 올라온 피해 차량들의 사진을 보면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외제차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상태로 사진이 찍힌 건데요. 즉 침수 피해가 발생할 당시 앉은 자리에서 고스란히 흙탕물에 잠겼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만 이는 차주들이 게을러서 그랬던 것일까요? 정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난 2010년경 강남역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몇 개월 전 경기 안산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벤츠 S350을 몰던 한 차주는 안산에서 퇴근하던 중 호우로 물이 차오른 도로를 맞이합니다. 미리 알 수도 없던 상황이라 멈추거나 후진할 상황도 아니어서 다른 차들처럼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침수된 도로를 통과하기 위해 악셀을 밟았는데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당황한 그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호출해 벤츠 서비스 센터로 입고시켰는데 충격적인 대답을 듣습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엔진 교체에 6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차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국산차를 타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25cm도 되지 않는 물에 들어갔다가 엔진이 침수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죠. 주차 상태에서 물이 들어찬 것도 아니고 물 웅덩이에 처박힌 것도 아닌데 다른 국산차들도 통과하는 침수 지역도 통과하지 못하는 게 무슨 외제차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벤츠 판매를 담당한 딜러 측에서는 사용 설명서에 25cm 이상 물이 고인 지역을 통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벤츠의 잘못이 아니라는 대답을 했죠. 그리고 같은 날 S500을 몰던 한 운전자도 똑같은 사고를 겪습니다. 침수 도로를 만났고 바로 앞에 마티즈가 이상 없이 둥둥 뜨듯이 자연스럽게 통과하길래 자신도 당연히 그렇게 통과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진입하자마자 시동이 꺼져버린 겁니다. 바퀴의 절반도 잠기지 않았는데 시동이 꺼지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서 25cm 이상의 물 위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키며 도대체 왜 3억이나 주고 벤츠를 타야 하냐면서 차라리 마티즈나 티코가 이보다는 뛰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제차들의 침수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차에 비해 외제차의 재난대응 기술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7월 12일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는 삼성화재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자동차 침수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고서에는 엔진 흡입구가 낮을수록 침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써 있었습니다. 침수 사고의 원인은 엔진 흡입구를 통한 빗물 유입인데 이 때문에 승합차나 화물차보다 엔진 흡입구가 낮은 승용차에서 전체 침수 사고의 85.3%, 피해액의 92.3%가 발생했죠. 그래서 사고 접수가 많은 국산차 4대와 외제차 4대의 엔진 흡입구 높이를 각각 비교했는데 그 결과가 다소 놀랍습니다. 승용차 가운데서도 국산차보다 외제차의 엔진 흡입구가 더 낮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국산차는 그랜저, 소나타, K5, 말리부를, 외제차는 BMW 5시리즈, BMW 7시리즈, 벤츠 C200, 아우디 A4를 선정했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끄는 모델들입니다. 지면 바닥부터 엔진 흡입구 입구까지의 높이를 측정해보니 그랜저가 80cm로 가장 높았고 소나타가 79cm, K5가 74.5cm였고 말리부가 57cm입니다. 반면 외제차는 벤츠 C200이 72cm로 가장 높았고 A4의 68cm, BMW 7시리즈의 61cm, 5시리즈의 55cm 순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국산차 평균은 72.6cm, 외제차 평균은 65.8cm로 차이 났고 소나타와 BMW 5시리즈는 무려 25cm라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다면 국산차는 적어도 침수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엔진 흡입구를 높여 설계된 반면 외제차는 주행 안정성과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게중심을 바닥으로 낮춰 주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산차는 승차감을 버리고 안전성을, 외제차는 안전성을 버리고 승차감에 집중한 것인데요.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는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흉기차라는 가진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댓글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 굴욕적인 비판 때문인지 현대자동차가 부쩍 안정성에 큰 비중을 두는 듯 합니다.
물론 외국에서 안정성 테스트를 받아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 외국에서 출시하는 차와 한국에서 출시하는 차가 다르다며 깎아내릴 것이고, 한국에서 실시된 안전성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한국에서 최고로 돈 많은 기업이 얼마든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심까지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외제차라고 무조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 현대차는 믿고 거른다는 분들의 가장 큰 의견은 현대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즉 흉기와 같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현대차 구매하느니 그 돈에 좀 더 보태서 벤츠나 BMW, 아우디 등 수입차를 구매하는 게 낫다고 충고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듣다 보면 현대차는 타는 것 자체로 죽음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타서는 안 되는 소위 쓰레기 브랜드이며, 현대차를 구매하면 왠지 나도 그런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함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품질 문제가 정말 외제차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모든 브랜드의 모든 모델별 결합률이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삼성교통문화연구소가 2020년 2월에 발표한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 기록 장치 개선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국산 자동차의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국산차 16만 6천 대, 외제차 4만 대, 2013년 국산차 98만 1000대, 외제차 5만 6000대, 2017년 국산차 167만 4000대, 외제차 30만 2000대, 2018년 국산차 202만 4000대, 외제차 61만 9000대, 2019년 139만 3000대, 외제차 61만 6000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신고자료를 기초로 주어진 통계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국산차 대비 외제차 리콜 비중은 대략 국산차 70%, 외제차 30% 비중입니다. 즉 10대의 리콜 중 국산차 7대, 외제차 3대가 리콜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외제차보다 리콜 대상이 많다 보니 역시 흉기차라 불릴만하다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판매량이죠. 현대차는 한국 시장에서 부동의 1위인 만큼 저 수치의 대부분은 현대기아차가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기차의 국내 판매량은 연간 100만 대 수준이며 수입차는 30만 대 수준입니다. 2019년 리콜 대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1년 동안 총 10대의 리콜이 있었다면 그중 7대가 현대기아차, 그중 3대가 외제차입니다. 판매량으로 외제차가 3배 이상 적으니 만약 동일한 수량이 판매됐다고 가정했을 때 외제차의 판매량도 3배, 정확히 3.3배로 늘게 됩니다. 그럼 그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2019년을 기준으로 외제차의 판매량을 3.3배 늘리면 2019년 국산차 139만 3천대가 리콜될 동안 외제차는 무려 203만 대의 리콜이 발생합니다. 몇십 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외제차가 앞서기도 국내차가 앞서기도 하겠지만 외제차가 그렇게 생각만큼 안전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100만 대를 구매한 이들이 남기는 불만글과 30만 대를 구매한 이들이 남기는 불만글의 노출 빈도수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 현기차에 대한 불만글은 더 많이 보이고 외제차에 대한 불만글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안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현기차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쓰레기 수준의 안전성을 가진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지난 2020년 2월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시장이라는 미국에서 현대차에 대한 충돌 안정성 평가가 있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실시한 테스트였죠. 이 협회에서 실시하는 테스트는 매년 미국에서 출시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1995년 시작된 이래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엄격하면서 공신력 있는 평가로 꼽힙니다. 여기에서 최고 등급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그 다음 등급은 톱 세이프티 픽이 부여되는데,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 그리고 G70, G80 3개 차종이 TSP 플러스를 받았고, 아반떼, 벨로스터, i30, 소나타 등 현대차 4개 차종이 TSP에 선정됐습니다. 기아차 역시 총 6개 모델이 TSP에 선정되면서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 가장 많은 모델이 선정됐습니다. 한국에서 흉기차라 부르는 것과는 달리 전 세계 모든 브랜드 중 가장 많은 모델의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